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베이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아주 거짓말 천국이에요. 와, 이 관련자들이 어찌나 거짓말하는지 저도 이거 사건 준비하다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아주 이 죄증것도 모자라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오늘은 인트로 길게 안 할게요. 빨리빨리 시작합니다. 2009년 1월 24일 이날은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이었어. 스페인 세비야에 살던 18살 마르타는 집에서 같이 가족들이랑 뭐 청소도 하고 또 수다도 떨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 마르타는 특히 엄마랑 친했거든. 그래서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따 저녁에 뭐 친구들하고 뭐 하고 놀 건지 막 재잘재잘 떠들고 있었어. 근데 이때 띵동,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방문하게 돼. 바로 전 남자친구인 미겔 델가도였는데, 일단 둘 사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미겔이랑 마르타는 한 달 정도 사귀었어. 엄청 짧게 사귀었지. 왜 그랬냐면 사귀는 내내 그 남자친구의 집착이랑 질투가 너무 심한 거야. 참다 못한 마르타가 헤어지자고 한 거고. 근데 이날 집에 이 전 남친이 찾아온 거지. 그래서 마르타는 요 앞에서 좀만 대화하고 오겠다 하고 나갔어. 엄마도 뭐 집 앞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고. 보니까 둘이서 집 앞에서 뭐 뭐라 얘기를 하다가 잠깐 어디를 가는 것 같아.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 근데 마르타가 밤 9시가 되도록 집에 오질 않는 거야. 연락도 없고. 평소 딸이 늦거나 무슨 일 있으면 꼬박꼬박 연락했었거든. 근데 몇 번을 전화를 해도 아예 연락이 안 돼. 결국 엄마는 마르타의 친구들한테까지 전화를 걸어서 우리 딸 거기 있니? 우리 딸 거기 갔니? 하고서 딸의 행방을 찾았어. 근데 친구 중 한 명이 어? 아까 미겔이랑 오토바이 타고 가던데? 둘이 있는 걸 봤대. 사실 엄마도 미겔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터라 아까부터 전화를 하긴 했어. 근데 이상하게 전혀 연락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미겔의 친구 사무엘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 그 둘이 같이 있는 거 봤는데요. 한 12시쯤 헤어지던데? 응? 좀 이상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통화하는 이 시간이 12시가 안 됐거든? 근데 12시쯤 헤어지는 걸 봤다고? 뭐라는 거야, 진짜. 이 사무엘의 거짓말을 눈치챈 마르타의 부모님은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그래서 계속해서 미겔한테 전화를 하는데 도무지 답이 없는 거야. 이때 마르타의 단짝 알레한드라도 실종 소식을 듣자마자 전남친 미겔의 친구 사무엘이랑 엘쿠코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둘 다 자기도 미겔이랑 연락이 안 된대. 사실 이 세 명이 완전 꼭 붙어 다니거든? 근데 왜 자꾸 다들 모른다고만 할까? 알레한드라는 이게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모른다는데 뭐 어떡해. 그러던 중 드디어 엄마가 미겔이랑 통화가 돼. 얘 마르타 어디 있니? 미겔이 말하길 자기는 9시쯤 마르타를 그 집 앞 가게에다가 데려다주고 헤어졌다는 거야. 아, 이거 솔직히 거짓말 같았거든. 근데 자기는 모른다고 딱 잡았대니까 당시엔 뭐 어쩔 수가 없었어. 새벽 2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가족들은 결국 실종신고를 접수하게 돼. 근데 또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어. 아니, 경찰이 마치 마르타의 실종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더라고. 아, 일단 이거 가출인 것 같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봐요. 이러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하질 않는 거야. 애타는 건 가족들 뿐이지 뭐. 그래서 다시 온 동네를 막 샅샅이 뒤졌어. 그나마 가족들을 도와준 건 마르타의 친구들이었고. 그때 친구 알레한드라는 계속 그 미겔이 수상했거든.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걔네 집 근처를 좀 수색해보자고 해. 그래서 집 근처에 가봤더니 그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더라고. 그래서 바로 문 두들겼지. 안에는 미겔도 있었고 또 이복형 프란시스까지 다 집에 있었어. 그 혹시 마르타 봤어? 지금 실종 상태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슬쩍 이렇게 집안을 둘러보는데 별다른 특이점이 보이질 않아.
그렇게 소득 없이 가려는 그 순간 갑자기 낯선 냄새가 느껴졌어. 강한 표백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야. 이게 좀 수상한 거지. 그래서 여기를 빠져나오자마자 마르타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 아, 그 아줌마,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요. 미겔네 집에서 표백제 냄새가 엄청 났어요. 이걸 들은 마르타 가족들은 너무 불길하잖아. 또다시 경찰한테 미겔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어. 근데 진짜 열받는 게 경찰은 아직도 그냥 마르타가 가출이라고 믿고 있던 거야. 아, 그러니까 뭐 미겔이고 뭐고 주말까지는 기다려보고 아, 그 월요일, 그냥 월요일부터 수사해보겠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때 한 이웃이 결정적인 증언 하나를 하게 돼. 새벽 한 2시 반쯤에 미겔이 휠체어에 엄청 큰 꾸러미를 싣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걸 봤다는 거야. 와, 설마 이거 아니겠지? 견디다 못한 가족들은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1시에 세 번째 경찰 신고를 하게 돼. 와, 근데 꿈쩍도 안 해.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해주질 않으니까 너무 답답했던 가족들은 큰 결심을 하게 됐지. SNS에다가 저희 딸 좀 제발 찾아주세요. 마르타 실종 소식을 포스팅한 거야. 여기에 시민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 막 여론이 술렁거리니까 그제서야 경찰이 움직이더라고. 마르타 실종 신고가 들어간 지 무려 1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지. 우선 경찰들은 미겔의 집을 수색했거든. 근데 이게 범죄 흔적이 없더라고. 다만 이상한 건 집이 수상할 정도로 깨끗한 거야. 아니, 깨끗하다고 체포할 순 없잖아. 이후로도 몇 주간 수사는 지속됐어. 와, 근데 이게 용의자가 도저히 미겔밖에 없어. 마지막에 만난 사람도 미겔이고 그 휠체어 끌고 갔던 사람도 미겔이고 얘가 이게 뭐 숨기고 있기는 한데 정작 증거가 없는 진짜 답답한 상황인 거지. 경찰들도 아주 작은 증거라도 찾아내려고 미겔을 계속 주시하게 돼. 그러던 중 당일 미겔이 입고 있던 자켓과 또 바지 그리고 그의 집에서 드디어 마르타의 혈흔을 찾아내. 이때다 싶어서 경찰은 미겔을 체포했고 아, 이거 증거까지 있는 마당에 네가 거짓말하면 형량만 늘어난다 이러면서 협박도 하고 또 회유도 하게 되지. 그러자 미겔은 모든 걸 포기한 듯 자기 범행을 자백하게 돼. 일단 증언을 좀 들어볼까? 그날 마르타랑 만난 미겔은 뭐 지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걸 자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말다툼을 했다는 거야. 마르타가 막 야, 너 여자친구랑 헤어져 이랬다나 뭐래나. 아, 근데 생각해봐. 애초에 마르타가 미겔 찬 거잖아. 근데 뭐하러 질투를 하겠냐고. 뭐 어쨌든 둘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대. 그러다가 미겔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옆에 있던 재떨이로 그녀의 머리를 퍽 내리쳤어. 마르타는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야. 이때 당황한 미겔은 시신을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급히 친구인 사무엘에게 연락을 했지. 자, 이제부터 나올 상황들은 모두 미겔의 진술이야. 모순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봐봐. 이후에 둘은 시신 유기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 강으로 향했어. 근데 오토바이? 야, 이게 어떻게 이동했냐면 마르타의 시신을 가운데에 앉힌 후에 사무엘이랑 미겔이 이렇게 앞뒤로 앉아서 이동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가능한가? 이거 중심이 잡힌다고? 마르타가 사망한 상태라 축 늘어져 있었을 텐데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 게다가 강으로 가려면 무조건 시내를 통과해서 가야 돼. 아무리 새벽이라고 해도 그 사방이 오픈된 그 오토바이 위에서 피범벅이된 시신을 태워가지고 이동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미겔의 증언을 당연히 경찰하고 가족들은 믿지 않았어. 그렇게 사람들이 지 말을 안 믿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 아, 사실 오토바이가 아니라 차를 이용했다 이러면서
또 친구인 엘쿠코가 자기를 도왔다고 하는 거야. 결국 엘쿠코도 서둘러서 체포되는데 얘가 뜻밖의 증언을 하게 돼. 연락을 받고 엘쿠코가 미겔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마르타의 시신이 있었어. 근데 이때 미겔의 이복형인 프란시스코도 있었다는 거야. 뭐야, 공범이 자꾸 늘어나. 그 엘쿠코의 증언에 따르면 이복형 프란시스코는 마르타의 시신을 담요로 감고 있었대. 당황하는 엘쿠코를 보더니 야, 너 어디 가서 나불대면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협박을 했고, 그렇게 사무엘, 미겔, 그리고 프란시스코 이 세 명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어. 그리고 엘쿠코는 집에서 표백제로 막 혈흔을 닦았다고 하더라고. 이 증언은 미겔의 증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지. 그래서 경찰은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이복형인 프란시스코도 체포가 돼. 자, 이렇게 미겔이랑 공범들의 자백을 다 받은 거잖아. 이제 강에서 시신을 찾기만 하면 이 사건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수사가 또다시 벽에 부딪혀. 일단 그 강을 샅샅이 뒤졌는데 이게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 진짜 수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서 싹 뒤졌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와중에 미겔이 또 증언을 번복하더라. 사실 자기는 범인이 아니고 친구 엘쿠코가 약에 취해서 마르타를 살해했고 자기는 그냥 목격자일 뿐이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 시신을 유기한 곳은 집 근처 쓰레기통이라는 거야. 잠깐, 그럼 그 미겔이 근처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는 걸 봤다는 그 이웃의 증언이랑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 쓰레기 매립지부터 집 앞 쓰레기통까지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지? 근데 마르타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 뭐야, 이거 또 거짓말한 거야? 사실 미겔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진술을 바꾸는 통에 경찰이 엄청 애를 먹었어. 이게 무려 7번이나 이어졌었고. 보니까 얘가 상황을 좀 유리하게 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 그렇게 재판대에선 미겔은 여전히 아리까리한 진술을 했지만 결국 유죄가 확정됐고, 비록 마르타의 시신을 찾지는 못했지만 살인에 대해서 20년형을 선고받게 돼. 또 엘쿠코는 증거 은닉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고, 반면 프란시스코랑 사무엘은 무죄로 풀려났어. 아니, 살인은 몰라도 유기에는 가담한 것 같은데, 아니, 스페인이 이런 면에서 좀 허술한 걸까? 뭐 어쨌든 이 결과가 끝은 아니야. 재판이 끝나고 1년 정도 지나서 2013년 4월 미겔이 다시 한번 자백을 번복해. 이번에 지목한 진범이 누군지 알아? 바로 자기의 형 프란시스코야. 사건 당일 다툼이 있었던 건 미겔과 마르타가 아니라 미겔과 프란시스코였대. 금전적인 문제로 크게 다퉜는데 프란시스코가 막 감정이 격해지면서 미겔을 때리려고 한 거야. 마르타가 이걸 보고 도와주기 위해서 형한테 달려들었고, 이 모습에 격분한 그 프란시스코가 총을 꺼내더니 그걸로 그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서 사망시켰어. 두 형제가 시신을 유기하기로 했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 바로 엘쿠코. 평소처럼 미겔 집에 놀러왔다가 그 광경을 모두 목격하게 됐고, 이후 프란시스코의 협박으로 집을 청소한 거지. 두 형제는 마르타의 시신을 휠체어에 태워서 차에 싣고 라 마잘로바라는 농장에 묻었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프란시스코는 펄쩍 뛰면서 막 자기 알리바이를 댔지. 근데 사실 애초에 경찰이 미겔을 주범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프란시스코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수사하진 않았었거든. 심지어 그날 프란시스코가 약간 설명이 안 되는 시간대가 있기도 해.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없는 시간이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미겔이 벌써 몇 번이나 말 바꾸고 그랬잖아. 재판부는 그의 말을 믿어줄 수가 없는 거지. 심지어 미겔이 말한 농장에 마르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기도 했고, 이미 진범이 나온 이 상황에 프란시스코를 다시 수사하는 건 지나치다고 판단하면서 재수사는 벌어지지 않았어.
진짜 길고 긴 사건이야. 이게 계속된 진술 번복으로 이게 해결된 것 같지가 않잖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지. 바로 피해자 마르타와 그의 유족들이야. 사실 범인은 잡혔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마르타가 사라진 2009년부터 14년이 흐른 2023년 현재까지도 가족들은 그녀의 시신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해. 과연 마르타는 어디에 있는 걸까? 7차례나 번복된 이 미겔의 자백 속에 진실은 있긴 한 건지. 아니, 애초에 미겔이 진범이 맞긴 한 걸까? 마르타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됐지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미겔만큼은 진실을 알고 있겠지.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나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크업하는 디바메이예요. 반말 컨셉인데 갑자기 존댓말에서 놀라셨죠? 네, 아무래도 언니 오빠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인사는 좀 정중하게 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 영상 클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메이크업이랑 사건 소개 또 해드릴게요. 사진 속 여성은 33살의 사라 에버라드야. 런던에 살면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어. 완전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지. 근데 지난 2021년 3월 3일 날, 엄청 최근이지? 사라가 회사 끝나고 오랜만에 친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돼. 밥 다 먹고 웃고 떠들다 보니까 저녁 9시가 됐어. 사라가 집에 가야겠다면서 나서는데 친구 집은 런던 남부에 있는 클래펌이라는 곳이었거든. 근데 사라가 여기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브릭스턴 힐에서 살고 있었어. 걸어서 한 50분 정도? 영국 런던은 대중교통이 워낙 잘 발달돼 있잖아. 그걸 이용했어도 됐는데 그게 좀 애매했어. 왜냐면 버스 타면 중간에 환승도 하고 그래서 40분이나 걸리는 거야. 그럴 바엔 그냥 뭐 걸어가자 한 거지. 사실 뭐 가는 길이 주택가 쪽이기도 하고 밤에 별로 어둡지도 않고 딱히 위험해 보이지도 않고 친구 집 올 때도 그 길로 걸어왔었거든. 그렇게 돌아오던 길에 사라는 심심하니까 남자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갔어. 자기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엄청 먹어서 배불러. 공원 쪽을 지나면서 14분 정도 통화했고 그때가 밤 9시 28분이었어. 그리고 사라는 포인더스 도로를 따라서 계속 걸었지. 이 모습은 CCTV에 다 남아있었어. 그리고 밤 11시. 이젠 사라가 집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지. 근데 이상해. 보통 사라는 집에 도착하면 남자친구나 친구들한테 도착했다고 꼭 문자를 보내거든. 근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 남자친구 전화도 안 받고. 피곤해서 도착하자마자 잠들었나?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내일 연락하지 뭐 하고 넘어왔어. 다음 날인 3월 4일. 그날 아침 사라는 아주 중요한 고객과 미팅이 아침에 예정되어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야. 보니까 출근을 아예 안 했더라고. 이걸 알게 된 남자친구는 급하게 사라의 아파트로 갔어. 아무리 벨을 눌러도 몇 번을 전화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 결국 남자친구는 사라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걸 깨달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돼. 런던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어. 신고 2일 만인 3월 6일엔 사라의 얼굴이 붙은 전단지가 런던 전역에 뿌려졌고 또 7일엔 BBC랑 여러 언론 매체에서 사라를 찾는다면서 실종 영상을 공개해. 여기서 실종 영상은 사라가 집에 가던 길에 마지막으로 찍혔던 그 CCTV야. 되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지? 금사파 많이 본 사람들은 알 텐데 우리나라에서 성인이 실종되면 단순 가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수사도 느려지고 가족들은 애타고. 근데 영국도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적이 별로 없었대. 사라의 경우는 좀 특별했던 거야. 왜 그런지 그건 뒤에서 좀 더 얘기해줄게. 어쨌든 다시 수색으로 돌아와서 경찰은 혹시나 사라가 살해당해서 이미 어딘가에 유기당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순 없었어. 그래서 사라가 가려고 했던 길 근처 공터랑 또 숲,
호수까지 싹 수색을 해. 그 와중에 아주 다행인 게 있었어. 실종 방송을 보고 저 그 사람 봤어요 라면서 제보가 꽤 들어온 거야. 그래서 경찰은 이 중에 신빙성 있는 내용들을 다 출연했거든. 자, 이제 그 증언들을 가지고 사라의 행적을 추적해보자. 사건 당일 3월 3일 밤 9시 30분이었어. 아까 남자친구랑 전화 끊고 딱 2분 후지? 한 부부가 차를 타고 포인더스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거든. 근데 이때 사라랑 어떤 남자가 같이 있는 모습을 딱 목격해. 이게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거든. 왜냐하면 부부 눈에 그 남자가 경찰처럼 느껴졌던 거야. 뭐라 신문하고 그 다음엔 사라한테 수갑까지 채우는 거. 그리고 자기 차에 태워서 그냥 사라져버렸어. 이게 5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거든. 근데 이걸 보고 있던 부부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그 경찰이 혼자 있었다는 거야. 보통 경찰은 두 명이서 같이 다니잖아. 근데 또 혼자 체포까지 하는 게 귀엽게 남았던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기는 했었는데 또 이 남자가 경찰복을 입고 있던 거. 그러니까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돼. 그럼 혹시 이때 차량 정보를 보지 않았을까? 안타깝게도 부부가 그걸 기억해내진 못했어. 블랙박스에 남았으면 딱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영국은 한국하고 좀 다르대. 블랙박스를 설치해두면 그걸 도난당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설치도 하지 않았던 거지. 하지만 또 다른 해결책이 있었어. 부부 차에만 블랙박스가 없는 거지 다른 차에는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에 주차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길 지나갔던 차들을 다 수소문해서 블랙박스를 애타게 찾았거든? 대박, 나왔어. 당시 사라랑 경찰복 남자가 있었던 그곳 근처에 버스 한 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여기 카메라에 모든 상황이 다 녹화되어 있었던 거. 보니까 차 종류는 흰색 벅스홀이었고 또 차량 번호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 경찰이 바로 조회했지. 근데 이 차량은 렌트카였어. 심지어 런던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켄트라는 곳의 도버 지역에서 빌린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빌린 사람이 누구냐는 거겠지? 서류상 차를 빌린 사람은 켄트의 경찰관이었던 웨인 쿠젠스야. 진짜 경찰이더라고. 일단 런던 경찰은 웨인 쿠젠스의 집을 급습했고 그 사람을 체포하는 데 성공해. 지금 이 영상이 체포됐을 때 경찰이 찍어준 바디캠 영상이거든? 경찰이 쿠젠스한테 사라 사진 보여주면서 이 여자 아냐고 질문하지? 그니까 이 남자가 전혀 망설임도 없이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더라. 확실해요? 경찰이 계속 추궁했지. 그니까 그제서야 포기했는지 쿠젠스는 그래요, 내가 납치했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돼.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히는 거. 쿠젠스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동유럽 깽단한테 큰 빚을 져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대. 근데 그 깽단이 빚을 없애줄 테니까 여자 한 명만 납치해오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길에서 마주친 사라를 납치해서 그 깽단한테 넘겼는데 아마 지금도 살아있을 거라고 그러더라. 근데 동유럽 깽단하면 딱 뭐가 연상되냐면 영화 테이큰 봤지? 걔네가 막 젊은 여자들 납치해서 막 윤락가에 팔고 성노예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아직도 암암리에 성행 중인 거지. 쿠젠스 증언은 사라가 이 깽단한테 잡혀갔다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일까? 일단 가족들은 살아있다는 말을 믿고 사라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었어. 그런데 쿠젠스가 체포된 지 단 하루가 지난 3월 10일 호주우드라는 곳에서 시신의 일부가 발견돼. 이미 새까맣게 불에 탄 상태라 신원을 확인하는데 이틀이나 걸렸거든. 그런데 쿠젠스가 체포된 지 단 하루가 지난 3월 10일 호주드라는 곳에서 시신의 일부가 발견돼. 이미 새까맣게 불에 탄 상태라 신원을 확인하는데 이틀이나 걸렸거든. 그렇게 그 결과는 12일날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신은 사라 에버라드였어.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된 거야. 누가 죽인 걸까? 동유럽 갱단? 근데 얘네들은 여자 팔아야 되잖아. 굳이 납치해서 불태운 게 말이 안 돼.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 모든 건 쿠젠스의 거짓말이었어. 이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사라 에버라드 납치 살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워. 범인 쿠젠스는 납치 사건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어. 일단 한적한 장소를 물색하는데 자기가 살던 도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런던으로 한 달 동안 여행까지 가. 거기서 장소도 찾고 또 도주할 경로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 동료 증언 들어보니까 쿠젠스는 런던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그러니까 납치를 계획할 목적으로만 런던 여행을 한 거야. 시간은 3월 1일, 사건 발생 2일 전이었어. 렌터카 회사에 전화해서 일단 차를 예약해둬.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카페 프로텍터를 구매해. 카페 프로텍터가 뭐냐면 영국 집에는 보통 카펫 깔대가 많아. 그래서 카펫에 얼룩이나 또 오염이 묻지 않게 하려고 깔아두는 그런 얇은 필름인데 쿠젠스가 이걸 왜 샀을까? 렌터카에다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어. 범인이 사전에 뭘 샀는지에 따라서 이게 계획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알지? 3월 3일 사건 당일이야. 쿠젠스 경찰이잖아. 그날 일을 다 끝내고 총을 반납하지 않은 채로 퇴근했어. 그리고 바로 렌트카 회사로 가서 예약해둔 차를 받았지. 런던에 도착했고 미리 받은 포인더스 도로에서 그 렌트카를 타고 어슬렁거렸어. 그러다 마침 밤길을 혼자 걸어가던 사라를 발견한 거야. 지금 이건 사라가 저쪽 멀리서 걷고 있는 CCTV 장면인데 바로 이 뒤에서 뒤쫓고 있는 쿠젠스의 차량이 발견돼. 이거 보이지? 당시 경찰복 입고 있었잖아. 그래서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사라를 멈춰 세웠어. 그러고는 사라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서 현장에서 체포를 해버린 거야. 당시가 2021년 3월이라 영국은 정말 코로나 규제가 심했던 상황인 건 맞아. 게다가 쿠젠스가 영장까지 보여주니까 사라는 당황하면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사라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순순히 쿠젠스 차량에 올라타. 이때가 언제였냐면 남자친구랑 통화를 끝내고 6분이 지난 9시 34분이야. 이후 쿠젠스의 차는 경찰서로 향한 게 당연히 아니었어. 지가 살던 켄트 도버로 향해. 사라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길에서 갑자기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2시간 동안이나 이 차에 있었던 거야. 켄트에 도착한 건 밤 11시 30분이었어. 쿠젠스가 렌트카에서 자기 차로 사라를 옮겨 태웠고 이번에도 미리 받은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어. 그리고 거기서 사라를 범했고 이후 벨트로 목 졸라서 살해한 거야. CCTV 기록을 보면 다음날 새벽 2시 30분쯤에 쿠젠스 차가 찍혀 있었거든. 추정해보면 12시에서 2시 사이에 사라가 변을 당한 걸로 짐작할 수가 있어. 근데 범인이 살해하고 나서 뭐 했는지 알아? 아주 태연하게 카페에 가더니 타르트랑 핫초코를 시켜서 마시더라. 그리고 여유롭게 렌트카 반납했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더니 강에다가 사라의 핸드폰을 던져버리지. 이게 끝이 아니야. 3월 5일 아침 11시에 쿠젠스는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구입하더라. 그리고는 숲에 가서 사라의 시신 일부랑 또 사라 소지품들을 냉장고에 넣고 태워버린 거. 근데 전자제품을 태우니까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났겠어. 그래서 그 근처 지나가던 한 주민이 무슨 불꽃이 튀면서 뭐가 타고 있는 걸 목격하기도 했대. 범죄를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였지. 이후에 쿠젠스는 다시 차를 몰고 지네 동네 도버로 가. 그리고 샵에서 커다란 녹색 쓰레기 봉투를 두 개나 샀지. 여기다가 나머지 시신 일부를 넣고 인근 연못에 유기하게 돼. 근데 더 황당한 게 남아있다. 3월 7일, 그러니까 시신을 유기한 지 2일 만에 태연하게도 자기 아내랑 두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 우드로 여행을 떠나.
거기가 바로 사라를 살해하고 유기한 바로 그 장소잖아.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 가족들 앞에선 다정한 척 하면서 혹시 증거가 남아있는 건 아닌지 염탐하러 갔던 건 아닐까?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쿠젠스는 자기 범행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생각보다 목격자도 많았고 심지어 CCTV에 떡하니 모든 게 다 찍혀 있었고 처음에 체포됐을 때 자기가 납치한 건 맞는데 살인은 아니라고 깽단이 그랬을 거라는 거지.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자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야. 뻔뻔하게 4개월 동안이나 계속 우기다가 결국 7월이 돼서야 살인을 모두 인정하게 돼. 이후 영국 법정은 아주 빠르게 그를 재판에 세웠어. 그리고 대법원은 쿠젠한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지. 그때 판결했던 대법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쿠젠스가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게 말이 돼? 당시 영국에서 이 사건이 터졌을 때가 한창 경찰이 코로나 방역으로 좀 너무 심하게 잡는다면서 마찰이 있었을 때였거든. 그래서 더욱더 영국 전역에 분노가 들끓었어. 또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젠더 갈등 이슈도 극에 달했지. 런던뿐만이 아니라 영국 곳곳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이 답답했나 봐. 근데 또 여기에 기름을 부는 사건까지 있었어.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겼다고 그 시위대를 체포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게 알려지면서 정말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지. 심지어 경찰국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사라가 좀 어리숙해서 그 체포 과정을 잘 알지 못해서 납치된 거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 이러는데 뭐라는 거야 진짜? 범죄 원인이 밤늦게 돌아다녀서는 아니잖아. 이러니까 젠더 갈등이 더 심해졌던 거야. 또 어떤 정치인은 차라리 남성들의 통금 시간을 오후 6시로 제한해서 밤거리 여성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건 또 뭔 소리야. 이 사람들 대체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것 같아. 근데 사라 에버라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도 있었어. 이 사건의 피해자가 백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혜택이 있었다는 주장이야. 실제로 영국에서는 매년 약 18만 명이 실종되는데 사라만큼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은 없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1년 전에 21살의 여성 블레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거든. 근데 익사였다는 거 외에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 담당 경찰은 그냥 설명하기 힘든 하지만 수상한 죽음이라고만 발표한 거. 아니 근데 수상하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냥 자살처럼 몰아간 거지. 근데 사라와 달리 블레싱은 그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어.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거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집중을 받지 못한 걸까? 또 경찰이 늑장 대응해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내가 사진 자료를 찾는데 그 사라에 비해서 블레싱은 남은 사진조차도 얼마 없더라고. 그것마저 너무 속상했어. 만약 흑인이 아니라 동양인이었어도 비슷한 상황 아니었을까? 어쨌든 사라 사건 이후 블레싱 사건에도 재수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쳤어. 그래서 2022년 5월에 시작됐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웠지. 담당 경찰은 여전히 조사를 진행 중이다 라는 말만 하더라고. 오늘 내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야. 정의로운 경찰인 척, 사실은 악마 같은 범인의 충격이었고 또 사라가 결국 사망한 채 발견돼서 그것도 너무 안타까웠어. 또 그게 백인 여성이라 수사가 빨리 될 수 있었다는 것도 뭐 세상이 이따이냐 싶더라고. 어쩌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이 전부 핑크빛이 아니라는 걸 잘 말해주고 있는 거겠지. 오늘은 여기까지야. 난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스토리로 찾아볼게.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